안녕하세요. 원빈TV의 파파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여러가지 촬영을 하다 보니까 녹화되는 소리를 모니터링 하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기존 가지고 있던 커널형 이어폰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했는데 주변 소리가 너무 같이 들려가지고 이게 실제로 녹화되는 소리인 건지 그냥 라이브로 들려지는 소리인지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요. 이번에 헤드폰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헤드폰을 가지고 영상 촬영 시에 모니터링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헤드폰을 개봉과 함께 다른 헤드폰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라고 해도 뭐 그렇게까지 막 차원이 높은 비교가 아니라 단순히 들리는 느낌 그리고 착용감 요 정도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헤드폰 개봉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봉해 볼까요? 이제 출발! 고고! 보통 오면 기본 상품 박스 있는데 얘는 따로 이렇게 또 따로 팍 포장이 되어 있네요. 자, 열어보면 모델명이 딱 나오네요. 이렇게 두 개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도 아직 보지 않아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열어보면 네, 케이스가 오 이렇게 깔끔한 케이스가 달려있네요. 어디 가지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케이스 한번 열어볼게요. 네, 오 네, 헤드폰이 이렇게 선이 따로 분리형이네요. 네, 헤드폰 여기 연결 단자와 네. 여기 헤드밴드 말랑말랑 쿠션 좋고요. 이어 솜도 말랑말랑하니 좋습니다. 네, 이렇게 상표가 제이미 사운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케이블은 네. 마이어 간편을 봐서는 길이가 넉넉할 것 같습니다. 5.5 젠더와 이렇게 분리가 되네요. 3.5와 5.5 이렇게 해서 믹서에 바로 꼽아서 모니터 할 수 있고요. 뭐 휴대폰이나 캠코더에 바로 연결해서 모니터 할 수 있게 구성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여기 헤드폰에 꼽을 수 있게 네, 선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보관하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케이스 크기가 네. 케이블 연결해서는 보관이 어렵겠네요. 네. 따로 분리해서 보관을 하고 네. 이렇게 보관을 가져다니면 휴대 가기도 좋고 어디 가져다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 이렇게 헤드 단자 꼽혀서 이렇게 휴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끈도 있어서 들고 다니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개봉을 했으니까 한번 소리를 들어볼 건데요. 제이미 사운드 헤드폰만 들어보면 차이가 뭔지 알 수 없으니까 신디사이저와 함께 추가 구입했던 HDM1 헤드폰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라고 해도 뭐 큰 제가 귀가 청음 능력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느낌 그리고 두 헤드폰을 썼을 때 착용감 요 정도만 간단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음원을 두 개를 들어봤는데요. 요새 테스형 노래를 기타를 치시면서 커버하신 유튜버님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 한 곡 악기가 세 가지 퍼커션, 신디, 기타가 있고 싱어가 3명이 그룹에 한번 소리를 들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느끼는 주관적인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음원들을 들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모니터링 하기에는 이번에 구입한
제이미 사운드에 있는 이 헤드폰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HDM1 같은 경우는 베이스 소리가 강하게 들려서 그냥 단순히 음악 듣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에 있는 우리가 이어폰이나 이거 들을 때 좋아하는 그런 베이스의 강력함, 소리를 좀 예쁘게 들려주는 느낌이 있고요. 이 제이미 사운드 같은 경우는 그런 베이스의 강함, 울림 이런 건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소리를 평이하게 모든 소리가 잘 들릴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 뭐 홈 레코딩이라든지 뭐 다른 것을 할 때 소리를 듣기 위한 모니터링을 위한 헤드폰은 제이미 사운드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케이스를 함께 주어서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요. 또한 이 케이블이 단선된 게 많은데 얘는 따로 이렇게 분리형이기 때문에 단선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새 걸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형 케이블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길이가 기본 제공되는 것이 길이가 긴데요. 그냥 음악 듣는 용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짧은 선, 시중에 많이 판매하니까 그 선을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음악을 듣고 하는 용으로 사용도 가능할 것 같아요.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활용성 면에서도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HDM1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단점? 그냥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느끼는 약간 안 좋은 점은 착용감이 얘가 조금 밀폐된다는 느낌이 없어요. 차단력은 두 개가 비슷한데 이렇게 썼을 때 조여주는 느낌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 차이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이어솜 같은 경우 얘가 조금 더 탁 귀에 밀착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가격대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로 구입한 모니터링용 헤드폰 개봉과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